지체들의 누림글 느헤미야가 보여준 진취성. 느헤미야는 여러 뛰어난 품성을 지녔습니다. 순수했고 이기적이지 않았으며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인간적인 행동 미덕은 진취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대표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삶, 모든 것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들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3월, 7월에 해당되니까 아마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의 수치와 허물어진 성벽, 불에 탄 성문들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주저앉아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보아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원함을 말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무너뜨린 큰 제국이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아르타크 세르세스 왕을 가리키며 매우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전형적인 폭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위에 두 형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며 약 40년의 재위 기간 중 많은 오점을 남긴 악한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일전에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모함에 따라서 성벽의 건축을 중단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관원인 느헤미야는 이제나 저제나 기도하며 왕 앞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나타났고 다행히 왕은 상냥하게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왕의 상냥함은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 상황을 나는 몹시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왕이 묻는 그 순간에도 그는 왕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 생활을 말해줍니다. 생사를 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인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위치와 당시 상황을 생각할수록 그가 했던 말들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고 심지어 왕 앞에 있어 왕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조차도 기도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이런 기도가 그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한 진취적인 성품을 갖게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기도하며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다만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말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말했을 뿐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내었고 또 즉시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된 그의 진취성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성품이 잘 나타난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얼굴을 마주 대하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듭 두려워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그처럼 담대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진취성이 바울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비방에도 기도하며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싸울 준비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의 진취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쉼 없이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자신에 관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단지 한 사람의 전기로 읽는다면 여전히 그는 그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설령 그가 좋은 본일지라도 여전히 내 삶과 비교할 때 그저 넘사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부담을 만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시대적인 움직임을 보고 그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둘째, 그런 다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